군대 가기 전에 서울대 한번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는 남자? 저희 모르겠어요. 가장 최고점 12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스샤? 오! 스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4의 주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스튜디오 4의 새로운 시리즈 샤대에 대해 고정 MC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디 화이팅! 구독은 하셨죠? Right now. 차대고에서 고가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샤대대, 서울대학교 대 대학교 해서 다른 다양한 대학교에 있는 수학 천재들과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와라! 저희가 오늘 첫 화부터 어마어마한 매치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양옆에 서울대 팀 그리고 연세대 팀이 있는데요. 한번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스샤의 새로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수학 대결을 하게 됐는데 차대고 할 때 전적도 이제 초기화가 됐고 새로운 시리즈인 만큼 이번 전적은 좀 잘 살려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축을 막 차고 자 포효하라 스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샤의 도도입니다. 저번에 샤대고 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랑 하니까 하루 종일 내신하느라 수학만 하는 애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자기 위안이 가능했거든. 하지만 이번에 대학생들 우리랑 똑같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면 진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풀 집중 꼭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직권이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2-3학번 수학과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상징인 창동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위상을 담아서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수학과 2-3학번 김민재입니다. 곧 군대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서울대 한번 잡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는 남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문제 등장하겠습니다. 연대 1. 네.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네. 스샤 2. 성남입니다. 오. 대칭되는 글자가 몇 개가 있냐? 아. 그러니까 카페라떼에는 없고 움파룸파에는 움이 있고 아. 브라우니에는 그 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선택권은 스샤 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 근데 첫 문제도 힘들다. 오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오늘 촬영 쉽지 않다.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고양이랑 훈민정음 중에 골라봐. 귀여운 고양이로 가자.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 가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였어. 왜 귀여울 땐? 그럼 고양이 나와주세요. 아. 이 문제는 제곱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맞춘 팀이 그 제곱수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10개? 10개 넘어가. 개수는? 8. 10개가? 맞습니다. 저희 맞춰 볼게요. 줄당 두 개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3976. 이거 세 번째고. 야, 숫자만 해. 5764801. 확실한 것부터. 14161. 맞고요. 233484. 어우, 네, 네 맞습니다. 루트 279841, 루트 2085136, 루트 28561. 루트 28561? 맞았어요. 루트 23716. 틀렸습니다. 사장님 한 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저희 모르겠어요. 아, 한번 해보자. 한번 질러보시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체크한 데 중에서 맞게 나온 거. 그리고 아우. 끝났네. 아 연대 네 루트 4521276 4521 네, 네 그리고요? 다음에 982081 98281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과연 자 마지막 하나가 이거 맞는 거 루트 104976 영예를 걸고 첫 문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연대에서 가져갑니다. 제가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네임 차순을 했고 이 친구가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올라왔는데 정확하게 8개는 구해냈고 예를 들어서 98208 같은 거랑 또는 184049 같은 거 그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찾아서 1의 자릿수까지 얼만큼 더 떨어지면 있나만 확인해줘도 제곱수일지 아닐지를 약간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 뇌를 갖고 싶네요. 이건 연대 가져갈 만했다. 완전 그 가장 최고점 12점을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 골라주실 자신 있는 건 훈민정음입니다. 오, 수학과가 훈민정음. 국어를 또 좀 해가지고요. 국어에도 자신 있다고 하는 수학과 연대팀 한번 훈민정음 나와주세요. 진짜. 연대? 쓰자! 히읗! 맞췄습니다. 이렇게 빨리? 어떻게 푼 거야? 반발의 차로 맞춘 것 같은데 똑같이 겹쳐서 썼을 때 겹치는 것들만 지웠을 때 남는 것들인 것 같거든요? 괄호 안에서 오 모양이 남고 위에 그 다음에 이응이 더해져서 히읗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새로다. 역시 새로다. 역시 자랑스러운 내 친구. 두 번째 6점 획득한 신한티 그럼 다음 문제 한번 선택해주세요. 투? 수투! 수투로 가겠습니다. 수투! 가겠습니다. 자, 시작! 쓰샤? 오! 쓰샤! 2분의 33? 맞습니다. 알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에 좀 먼저 집중을 했는데 생각보다 식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알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계산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하다. 지금 점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12대 18입니다. 하이루키 12점에 나눠가져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을 통해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 스타트. 이 기회를 이어서 한번 선택해봅니다. 이제 또 제 이름이 새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세로 문제를 오~ 새로 선택한 가로 세로 문제 공개해주세요. 네. 진짜 모르겠다. 쓰샤! 오! L6B3? 맞은 것 같은데? 맞았습니다. 오! 조금 안 좋았네. 아직 살아있었네. 우산같이 생긴 화살표는 NPEY랑 EMPY처럼 저렇게 순서를 맨 앞에 세 개를 순서를 바꾸는 거. 비6M4 바로 전 거. 그러니까 지금 저 화살표는 맨 끝에 있는 두 글자에 바로 전 순번을 보여주는 느낌? 좀 멋있게 생긴 화살표. 그거는 이제 가운데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BL63에서 온 거고 그러니까 B6M4가 어디서 온 거냐면은 B6L3에서 온 거지. 그래서 L이랑 3에서 플러스 1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파벳은 바로 다 온 거 같아. 숫자는 플러스 1에서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이건 안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지금 12대 26인가요? 네. 네. 예. 수원 미적훈 디지털 이렇게 세 문제 남았거든. 진짜 셋 다 별로야. 수원하자. 수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 수원 문제를 공개해주세요. 수샤 3. 맞습니다. 어떻게 풀었어? 갑자기 신들렸어. 받았어? 맨 처음에 사인 법칙을 해서 EDC가 45도라는 거를 알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덧셈 법칙을 사용해서 각 BEF의 탄젠트가 3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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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은 알잖아. 알지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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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덧셈 법칙 쓰셨다고. 덧셈 법칙은 수학원에 없습니다. 풀지 말라는 소리 없었잖아.
지금 저희 현재 스코어가 12대 35의 상태이고 사실 승부가 난 상황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저희 다시 한번 문제를 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고를 문제는 디지털! 디지털 나와주세요. 아, 또 39. 맞습니다. 12에서 앞에 있는 1이 움직여서 저기 합쳐지면은 6에 거꾸로 된 모양이 생기고 1이 3은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12의 숫자에서 그대로 합치면은 그대로 합쳐 위로 돌렸을 때 39의 모양이 나와요. 지금 현재 점수는 20대 35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리더분이 남았어요. 수학과 교수님 있나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미적분 가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169분에 119는 제정신인가요? 수샤. 233? 맞았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스쿼트가 막 붙는데요? 그럼 저희 마지막 미적분 문제를 수샤가 10점을 가져가게 되어서 최종 스코어 20대 45로 수샤가 이겼습니다! 사실 이거 이 고양이를 보고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아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에 좀 몇 문제 풀어내서 그래도 좀 체면치레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똑같은데 진짜 고양이 보고 진짜 오늘 쉽지 않겠다. 오늘 머리에서 김이 폴폴폴 나겠다 했는데 제가 못 푸는 거는 또 도도가 잘 풀어져서 예, 서로 약간 멘붕을 오게 했던 그 고양이를 맞춘 연매팀 상황이 어떠십니까? 그나마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수학과랑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건 인정이야. 그거는 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 맞추기 직전에 답 낸 게 두 문제나 돼가지고 아쉬워. 수능 수학 공부 좀 열심히 군대에서 열심히 다시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연세대학교 수학과 팀과 함께 겨뤄보았는데요. 이번에 연세대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지, 어디가 나올지 짐작해 가시나요?